네, 정치 파이터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 오준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파이터 좀 많이 저 했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뭐 어저께 일이 터져왔고 네, 참 뭐, 많은 걸 준비했는데 네. 어제 있었던 일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먼저 우리 네. 김호석 당 대표님한테 여쭤볼까요? 남영희 원장님 분노 좀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건에 대해서. 뭐 투표의 의미 뭐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네. 뭐 찬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신은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서 마지막까지 독려하다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신이 대변해야 되는 국민들에 대한 좀 책임 반기 아닌가. 사실 용혜인 의원은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표를 던질 것인지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한 호흡 불호가 아니라 네. 이것은 행정 권력의 입법부 길들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뭐 많은 좀 의원님들이 좀 막판까지도 어떤 소신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뭐 그런 결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좀 실망이 좀 컸습니다. 네. 동료로서의 배신감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어제 허탈하다 했고 두 번째는 분노한다라는 딱 두 가지 그 단어만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일단은 부결됐다. 안심해야겠다. 좀 침착하자 저 속으로 계속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나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또 검찰 당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 현 정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판에서는 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될까? 그 생각만 계속 했어요. 근데도 그래도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건 맞고요. 지금 기본소득당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 인정돼야 되고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더불어 대의기구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왜 그렇게 투표를 했는지 그 소신을 밝혀야 된다. 네. 저는 첫 번째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 딱 썼던 한 그 문장이 딱 그거였거든요. 검찰 독재에 그 권력에 순응하거나 그 권력에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세력들 자수하자. 제가 그 글을 썼어요. 그래요? 예. 네. 자수하자. 저는 지금 뭐 자수하여 우리 당 내에서 뭐 이른바 수박이라는 용어 당대표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겉모습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의원들 뭐 명단 돌리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보다 소신 있게 투표한 본인들의 그 뜻을 밝히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수하면 공천 줄게. 공천 안 줄게 떠나서 네. 본인들이 그렇게 소신 투표를 한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용혜인 의원도 네.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히면서 뭐 정치적으로 뭐 비난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그렇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은 왜 어떤 논리와 근거로 참여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렇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가결할 거야. 예. 뭐 가결이든 뭐 부결이든 뭐 어떤 입장이든 뭐 그런 입장이 미리 밝히고 토론한다면은 더 나은 어떤 결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뭐 사실 끝까지 좀 동요하신 것 같아요. 동요하시다가 막판에 그런 동요하는 마음이 뭐 무냐 부냐 하는 그런 표로도 나타난 것 같은데 저는 이 무기명 투표 뒤에 이제 숨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중 플레이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뭐 이재명 개인에 대한 뭐 방탄 국회냐 방탄 정당이냐고 하는 비난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완전한 무리수라는 것도 동의가 되고 갈팡질팡 하시다가 마지막에 네. 뭐 이것이 지금의 내 마음이야 같은 식으로 이 표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치인이면 책임을 지셔야죠. 무슨 뭐 미술 치료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막 계산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일단 처음에 예상한 표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표, 그러니까 무소속이지만 우리 쪽이라고 성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표까지 하면 한 175표가 나와서 부결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노웅래 의원 때 몇 표 나왔었죠? 161표였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생각하기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뭐 체포는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동료의식, 이런 네. 것이 작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61표는 뭐 그것이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민주 진영과 관련된 우리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표가 175표기 때문에 최소한 175표는 지금 현 전국에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생각들과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쪽 내 비명계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이번에는 부결한다. 다 얘기했구나.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다 의총을 벌써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 안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도 뒤통수가 얼얼한 거예요. 믿었던 그 상황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이 그 전부터 우리들 소신은 지금 아무리 뭐 검찰이 무리하게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어. 우리는 그것에 반기를 들 거야 라는 뭐 최소한의 언지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그렇지. 배신감이나 이런 그 혼란상에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당과 어울리는 의원들의 모습일까? 이제 그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당내에서 누구를 색출하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수하면 되지. 본인들이 뜻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수할 게 공천주어 하여튼. 일단 가결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17분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 의원들께서는 본인들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설득되실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 그 지점은 우리가 동의가 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했던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또 당원들이 질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지금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민주당 내에 뭐 분란, 분화의 뭐 그런 구심력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상처가 있을 땐 상처를 도려내서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진단을 해야 돼요. 가결 찍은 사람은 나 가결했어. 아, 그럼요. 얘기해야, 나 왜 가결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럼요. 그리고 그것을 뭐 아주 외부에다가 뭐 이렇게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 당내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장과 우짜 쓴 사람. 아,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무기명 투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사안을 놓고 가부를 한자로 쓰는 사람, 한글로 쓰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도 찬반을 딱 물어서 나눠 갖고 거기에 뭐 사인을 하는 도장을 그렇지. 찍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일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그리고 그 정자로 안 쓰고 나오는 투표 행위는 뭡니까? 고작 300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3,000명이 있는 투표장도 아니고, 300명이 있는 투표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당된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투표 용지에 글자를 쓰고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이거 부결하자더니. 정말 국회 여의도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용해인 의원이 생패했어요.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제도 자체에도 좀 개혁 지점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게 정부가 동의안을 보내면은 네. 거의 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런 지점이 있고 정보가 너무 제공이 안 된다 이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건 전자투표를 해서 말이지 나는 가결했다 부결했다 기권했다 그렇죠. 뭐, 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뭐 이 문자했다 정치인들 말이죠.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래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뜻을 외부에 밝히지 못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하여튼 왜 그들은 왜 겉으로는 부결이라 그렇고 뒤에 가서는 가결하고 기권하고 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결과 이제 전체의 표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뭐 31표에서 38표, 그러니까 30명에서 뭐 40명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그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대다수가 생각했던 예, 그 생각과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뭐 저도 이제 나름 여기저기 연락도 드리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게 단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기권이나 거야? 무효표가 더 사실 비겁해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아, 차라리 진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확실히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닌 그 표들도 전 참 애매했다. 그렇지만 아,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표심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있는 그 우리 이재명 대표 이 지도부 전체를 불신임한다라는 표현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이분들이 그 구속영장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뭐 1년 이상 대장동 뭐 성남 FC 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력을 네.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네.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비겁한 공천권과 관련돼 네.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정말 저희가 느끼고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거의 한 65% 이상의 국민들의 뜻에 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검찰의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분들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먼저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누구든 네. 일정 부분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라고는 얘긴 하지만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군부 독재 시대보다 더한 검찰 독재 시기다라고 2월 4일날 장외 집회할 때 이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나왔었어요. 거기 왜 나왔어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 위치 그리고 자기의 역할 그리고 자기의 영역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아,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뭐 이탈의 이유가 뭐가 됐든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좀 순진했던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도부도 매우 엄중하게 좀 사태를 바라보고 다시 리더십을 세워야 될 텐데 저는 이럴수록 중요한 것이 이 윤석열 정부의 가전이 민생 폭주를 막고 국민들이 바라는 뭐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권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럴수록 야권 공조가 중요하고 야3당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좀 다시 뭉쳐서 협의체도 좀 구성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네. 민주당 자체의 리더십도 세울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의당이 동의할까요? 지금 이거 큰 사건이 나와버렸는데. 이 사안은 이미 정의당은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차라리 밝힌 바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특검이나 이태원 특별법 같은 또 중요한 이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작은 차이들을 좀 넘어서서 함께 가야 됩니다. 기본소득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독재 정권들이 바라는 그 이 판에서 저희가 놀고 있게 되면 안 된다. 이번에 노는 거지. 거의 그런 이번에,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뻔했어, 내가 봤을 때. 대표할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화색이 돌았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언론 보도 기사가 왔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울 뿐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타깝다는 표현도 더 너무 쏟아져 있는데요. 한동훈이 말 중에서 의미심장한 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때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때 일입니다. 이거가 상당히 내부 분열을 획책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걸 성남시장 때 일로 치부했다고 같이 동조하는 의원들은 저는 그걸 인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이후에 본인들 그 개파 논리로 치자고 하면 비명계에서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당원들로만 그 힘 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강성 뭐 열혈 지지자 개딸들 뭐 이 사람들의 뜻으로만 이 뭐 이 여의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자기 발등 찍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민주당 지지 세력은 똘똘 뭉칠 거고요. 지금 저 최소한에 138명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38명. 기권이든 무효표든 아직 그 소신도 정하지 못한 이제 불분명한 참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 원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저희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 앞에서 계속 연일 피켓 시위도 하고 그 계속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결시켜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배신 투표를 보고 좌절을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 지금 17명의 아예 그 찬성을 했던 그분들을 빼고 나머지의 뭐 20명 정도의 박근근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분들은 설득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원내 지도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죠. 이것이 오롯이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가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표 상황들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표결 전에 했던 연설이 정말 위험한 인식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뭐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휴대폰 가게에서 100만 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주인 모르게 10만 원에 팔아서 90만 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책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은 핸드폰처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미분양이 되면 5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자체장이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고정 이익을 얻자고 했으면 네. 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그 말 속에서는 검찰 엘리트들이 그 규칙을 정해주겠다. 네. 입법부는 이 규칙 안에서 놀아라 하는 인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연설 자체가 바로 이 체포 동의안의 부당성을 정말 잘 보여준 한 상징이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은 됐으나 부결 같지 않은 부결이어서 이제 저희가 속이 상하는데요.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한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 좀 전에 어떤 패널로 나오셔서 차라리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불신하면은 당원들 재심 투표 한 번 더 하자. 그런 안도 내놓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장은 저는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민주당 내 이 혼란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도록 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네. 동안 네. 그 검찰의 칼날에
얼마나 지금 당하고 찔려왔습니까. 사실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계속 당해내고 있고 수사관 네. 60명 이상이 지금 매달려가지고 수사를 하면서도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내놓은 거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연기하듯이 정치쇼 하듯이 자신의 대사를 읊는 게 다였고요. 정확한 물증이 넘칩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남시장의 행정공문서 얘기하더군요. 사인 결재 서류가 넘친다. 그 말도 안 되는 물적 증거라고 내놓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몰아가는 일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후부터 오히려 네. 그분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이재명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왔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0.73%밖에 차이 안 났던 그 과정에 왜 그분을 지지했었던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고구마 먹은 것 같았던 우리 지난 정부에 약간 아, 좀 사이다 같다. 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 지점을 더 장점으로 내세워서 리더십을 발휘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사례를 정말 좀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룰라 대통령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정치 검찰의 공작 때문에 부패 혐의를 받아서 추락했다가 네.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대통령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민중들이 룰라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이유는 민생 정책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룰라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브라질판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맞아요. 해왔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그 지지를 얻고 이제 탄압을 뚫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정말 이 무도한 민생 역주행에 맞서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싸운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뭐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이런 구상을 구체적인 법안과 대안으로 만들어서 싸운다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 야당들의 공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죠? 파이터인데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장 PD님 네, 시의적절 뭐 채팅방에 글 올라온 거 있으면 읽고 넘어갈까요? 좀 이따 할까요? 네네. 그래요. 그건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셔서 분노하시고 또 지금 대안도 많이 내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댓글을 좀 읽어봐야 하지 않냐 생각도 듭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오셨고요. 어떻게 방안을 정치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이미 닥친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대중들하고 어떻게 호흡하면서 나갈 네.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너무 그 안에 뭐 저 한 얘기에 대해서 아야 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상처받지 네. 마시고 이게 현실이죠. 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는 그 지방자치에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류 그렇지. 세력이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뒤에 그 우리 채팅방에 그런 대안들 제시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뒤에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약간 네. 속이 시원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이 양심이 있다라는 게 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검찰의 무도한 행태들에 대해서 막 분노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당대표지만 이게 나의 일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네. 본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 한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보여줄 모습을 지금까지 최대한 다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도 같이 공감해 줄 거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드러났어. 그래서, 예, 다 드러났어.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이후부터는
뭐 그만큼의 책임일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더 해야겠구나. 저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뺏지 뒤에 숨지 말고 난 왜 내가 기권했는지, 내가 왜 무협표 던졌는지 소신발언 좀 해주십시오. 소신을 밝혀야죠. 예. 내가 가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된다. 오준호 대표님 너무 좋네요. 저와 생각이 똑같아서. 그렇게 그것이 그들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길이지.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돈에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준호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신 건데요. 이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악마, 노조 죽이기. 네네네. 이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동개혁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노동조합을 강성 기득권 세력으로 이제 악마화해서 모든 뭐 악의 근원처럼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 양상이 크게 요즘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조 그 회계의 투명성, 이거를 강조하면서 노조의 회계 장부를 정부에다가 제출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조법에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미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신들에게 이거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또 지점에서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이제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은 우리 산업에서 가장 좀 열악한 현장이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특수한 방편들이 필요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러한 방편들을 좀 왜곡해서 기득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성 기득권 노조 대 뭐 청년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감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정치적인데 노동조합을 기득권 부패 세력을 만든 다음에 민주당이나 야권까지도 한통속으로 몰아서 총선 때 자 저들 봐라 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라고 몰아서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건폭에 대한 신조어를 보고 저희는 건폭이라고 했습니다. 건폭이죠. 건폭이죠. 건폭. 근데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아주 폭력 집단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세, 저희가 내용을 제가 오늘 이 꼭지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로지 건설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대통령이더라고요. 근데 경사노위위원회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이렇게 사측이 있고 노측이 있는 것이고 이 서로 합의를 보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의 전체의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건폭이고 검찰의 수장 모습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측 입장만 들고 있어요. 부자 입장만 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저쪽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야.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후에 총선에서 민주당 이꼴 뭐 민노총 그리고 뭐 노조 이렇게 연관시켜서 국민들에게 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라는 게 일관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지지율 상승 좀 보고 나니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나가는데요. 적시 차려야 됩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법을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노동 계약이 당장 법제화가 되기 힘들지만 오히려 그래서 노리는 게 최대한 이 부패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뭐 기본소득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러한 야권들을 한통속으로 묶어서 총선에서 아 저들 봐라 다 부패 세력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참 심각한 게 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전 문제라든가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사실 건설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 노동조합이다. 근데 이런 노동조합의 뭐 역할을 깡그리 이제 부정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특수한 방편들, 뭐 예를 들어 뭐 원래비라든가 뭐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곡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회계 부정을 했다. 완전히 다 그건 조합원들이
다 열람하시고 공개되어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게 다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민원사항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술자리 이런 데서 몇 가지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걸 나와서 마치 자신의 의견이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무능하다. 그다음에 무도하기까지 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진짜 베스트가 이거 아닙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낡은 사고를 버려라 라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예. 어떻게? 어? 그러니까 지금 산업재해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건설사만 대변을 하는 거죠. 건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뭐로 보는 거야? 대기업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통령이 참 정책의 운영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왜 노조 회계장부 다 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발언들 아니에요? 법치 공정과 상식 얘기하지만 정작 지켜야 돼. 지난번 없어요. 검찰의 그 특활비 법원에서 계속해서 밝히라고 내역 밝히라고 얘기해도 밝히지 않는 집단들이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이미 노조의 회계 장부를 노조 사무실에다가 공개하면 되지. 네. 네. 그것을 그들이 정부에다가 내는 회비들이잖아요. 내라고 진짜.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장 PD님 시 적절할까요? 예. 반응을 보니까 다들 예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분노에 차 있으십니다. 시청자들이. 하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차분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수박들 색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댓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추럴님 어차피 싸워야 할 것 같으면 적이 빨리 드러나는 게 낫다. 아마 내부의 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다리님 한동훈의 자신감 없는 법과 근거 없이 주절주절 소설 읽는데도 이재명을 체포 동의했다는데 거기서 더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란님 이 대표님은 국민 이 시국에 강한 모습을 원합니다. 내부적부터 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다시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 댓글도 있고요. 자 다음 차라리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낫지 총선 전에 일어나면 대처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커밍아웃하고 노선 갈아탔으니 이제야 대비책 마련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민주당은 183석이다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번 기회에 민주당 더욱 단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들이 다수를 알겠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들으시고 소감 간단하게 듣고 정리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 네, 오준호 대표님. 첫 머리에 했던 말씀을 네. 다시 뭐 강조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고 네.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지난주에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고요. 네.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색출을 하니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좀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지 뒤에 숨지 말고 말이죠. 제가 할 얘기 다 해주셨는데 알겠어요. 예. 우리 그 아까 댓글을 보니 우리 국민들 참 현명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전열 정비해서 잘 네. 싸우자는 말씀하시는데 네. 현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다. 네. 이대로 저희가 그 민주 시민들이라고 네. 하는 깨어있는 분들이 더 단결해서 무도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 마음정원님도 차라리 잘 됐다 대처할 수 있으니 그냥 당하는 것보다 커밍아웃해라 노선 갈아탔으니 이제 대비책 마련해야 된다. 사진에서 신고하시고 내가 왜 그 무협표 우짠지 붙짠지 썼느냐 그분들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 궁금해 죽겠어요. 참 예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그분부터 좀 밝히십시오. 네. 공개적으로 밝히기 싫은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한테 연락해서 나다 라고 얘기하시고 어쩔래 나다 이렇게 한번 어쩔래 뭐 그렇게 하든지 자기가 했으면 말이야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들이 한 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스스로 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재심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원내대표 지도부가 좀 책임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방안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여튼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처음에 저희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분노로 들어오셨는데요. 분노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시고 새로운 방안도 좀 협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제는 그 배지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 이렇게 건강하시고 생산적인 정치인분들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이제 우리가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2월 28일 화요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인데요. 3월 1일도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방송할 예정입니다. 특히 3.1 운동의 의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친일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친일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신 오정석 박사님과 그리고 인권연대의 오창익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담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오랜만에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이름을 박관천 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박근혜 시대에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정인의 문건이라든가 이를 고발하신 분이죠. 이분이 내일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현재의 비선실세 천공이다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의 비선실세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를 어떻게 망치는지 이번에 증언과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3.1절, 3.1운동의 기념을 통해서 저희들이 8시, 오전 8시에 특집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를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